한 도시 한 달 살기.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도시 살아보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박 며칠의 짧은 여행이 아닌 한 도시에서 살이를 해보는 경험을 책으로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의 한 도시 책은 전세금을 빼서 해외여행을 떠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오롯이 둘이서 한 달의 한 도시를 살아가는 여행이 아닌 살이를 기록한 책입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손에 꼽히는 가난한 나라이다. 국민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지만 우유니를 비롯한 몇몇 도시는 관광업에 의지해 도시가 운영된다. 관광지라도 기본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시장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돈으로 2,000원이 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든 더 싸게 여행하려고 돈을 깎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 아니, 더 나아가 옳은 일일까? 유럽, 남미, 아시아 총 3권의 시리즈로 발행된 이 책은 한 달에 한 도시를 여행하는 컨셉입니다. 가이드북이 아닌 한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누굴 만났고 무엇을 느꼈는지 에세이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라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쉽사리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책으로나마 낯선 도시를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